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프닝 부담 쩐다. 오늘은 기본템 코디 데님 중청편을 중청이 왜 이렇게 어렵니? 오늘은 기본템 코디 데님 중청편을 준비했는데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 봄의 시작은 중청으로. 자, 그럼 제가 준비한 28가지 코디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보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데님의 핏은 유행이 타지 않게끔 스트레이트 핏을 추천드려요. 그런데 중청 데님을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실 때에는 컬러감도 한몫을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워싱이 허옇게 들어간 일반적인 데님과 누리끼리한 워싱이 들어가서 좀더 빈티지한 매력을 주는 제품,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더 트렌드를 반영한 와이드 루즈한 실루엣 데님도 준비를 했어요. 이런 건 다리 길에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골반에 내려서 걸쳐서 내추럴하게 레트로한 무드로. 자, 그럼 이렇게 준비한 데님들로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그럼 제가 니트를 좋아하니까 니트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가디건을 활용한 코디. 기본 중청 데님이면 흰 티셔츠에 아무 컬러 가디건을 걸치셔도 코디 끝. 하지만 데님이 누리끼리한 톤이 있다면 저는 쨍은 화이트 컬러감의 티셔츠보다는 같이 누리끼리한 티셔츠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뭔가 가디건도 좀 더 축축 처지는 스타일로, 이때 가디건 안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활용해주셔서 좀 더 뽀짝한 룩도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데님에 누리끼리한 톤이 없어도 저는 쨍은 화이트 컬러 티셔츠보다는 누리끼리한 티셔츠를 추천드려요. 그게 뭔가 좀 더 내추럴한 무드, 고급진 느낌이 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지 실루엣이 루즈해진다고 코디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티셔츠 위에 가디건 입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컨버스나 스니커즈류 말고 스웨이드 슈즈를 얹어주셔도 저는 굉장히 레트로한 느낌이 나는 코디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가디건 안에 티셔츠 말고 셔츠를 입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셔츠와 레이어링을 해주면 티셔츠를 입으신 것보다는 좀 더 드레시한 무드 연출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셔츠 컬러를 사용하셔도 좋고, 셔츠는 너입 베입 느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너입 하실 때는 뭔가 벨트까지 얹어가지고 벨트 포인트 빡 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가디건 종류가 저것뿐만은 아니죠. 요즘 카라 가디건들도 많이 구매하셨을 텐데요. 이때 갖고 계신 중청 데님의 컬러감을 좀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좀 누리끼리한 톤이 돈다 하시면 웜톤 계열의 가디건을, 근데 그냥 일반 데님이다 하신다면 좀 더 쿨톤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가디건에 카라가 달렸다고 해서 카라가 달린 셔츠를 입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셔츠 입으시되 요즘 들어서 제가 좀 취향 저격당한 니트 타이 같은 거 활용해주시면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고 일 잘할 것 같고 뭔가 믿음직스럽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카라 가디건을 좀 뽀짝하게 입을 거야 하면 그때는 스트라이프 티셔츠. 물론 단품 니트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니트류는 봄 시즌이기 때문에 울 소재감보다는 면 소재의 니트를 추천드립니다. 데님이라고 해서 스니커즈만 고집하지 마시고 스웨이드류의 슈즈 얻는 거 진짜 강추드립니다. 여름 되면 이렇게 못 입어, 빨리 입어야 돼. 단품 니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죠. 뭐 그게 집업 니트가 될 수도 있고 브이넥 니트가 될 수 있어요. 갖고 계시다면 그냥 데님에 얹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데님 자체가 활용도가 좋은 건 정말 앵간한 컬러는 위에 다 얹어도 돼요. 다음은 니트 베스트가 있죠. 이때 니트 베스트 컬러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져요. 무난한 컬러 톤이 있을 수 있고 포인트 컬러 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컬러 톤을 입으면 확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요거는 취향에 맞춰서 나 오늘 좀 관종 느낌이 아신다면 컬러 포인트 니트 베스트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좀 더 꾸러기, 캐주얼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거는 스웨트과 데님을 활용하는 거예요. 스니커즈랑 활용을 해주셔도 좋지만 이때도 저는 다시 한번 스웨이드 슈즈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맛인데 맛있어. 맨투맨 별로예요? 그럼 후드 꺼내면 되지. 기본 후드 입으셔도 되고 집업 후드 입으셔도 됩니다. 이렇게도 많이 입고 계시죠? 데님의 매력은 뭐다? 진짜 아무 컬러 입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후드 컬러 아무거나 얹어주세요.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그냥 긴 팔 단품 하나 툭 걸쳐주시면 되는데 이때 저는 강추드리는 거는 스트라이프. 그런데 이때 볼드한 스트라이프와 자잘한 스트라이프 느낌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취향에 맞춰서 입으시라고 둘 다 보여드립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티셔츠 데님? 뭔가 심심한데? 하실 때는 벨트나 모자 이런 거 활용해 주신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긴팔 티셔츠 하나만 툭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레이어링을 해줬을 때 매력적인 제품들이 있거든요. 여기다 심심하다? 그럼 목걸이, 모자 이런 걸로 좀 더 포인트를 줘서 심심하지 않은 긴팔 단품 툭 룩을 완성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사실 데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품은 셔츠입니다. 남자는 셔츠지!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냥 셔츠가 좋더라고요. 셔츠는 닫아서 입어도 이뻐, 풀어 헤쳐서 입어도 이뻐, 근데 날씨가 좀 더 더워지잖아? 소매를 감아주면 그렇게 이뻐. Stalkers.
그리고 마지막 추천은 데님과 더비를 활용하는 거예요. 더비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너무 슬림한 느낌, 어정쩡하게 와이드한 데님보다는 완전 루즈한 느낌의 데님과 입었을 때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캐주얼한 느낌의 데님과 더비가 따로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뭔가 셔츠 넓히고 막 니트 타이 같은 거 가져오고 이런 느낌을 내주시면 뭔가 마가렛 타월 맛이 나요. 혹은 카라 니트 같은 걸 추천드리는데 이때도 뭔가 더비 만 너무 따로 놀지 않게 벨트 착용하시는 거 추천드려 볼게요. 좀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봄에 입으면 좋을 데님 기본템 코디 중청편을 찍어봤는데요. 모든 코디를 다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좀 다양한 코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지가 같아도 다양한 코디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기본템 코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봄이 어서 오라.